바타 코드 F 마이너. F 마이너 코드 설명하겠습니다. 자, 바레 코드죠. F 마이너는 바레 코드입니다. 바레 코드는 잡기도 힘들고 소리내기 또한 굉장히 힘든 코드입니다. 하지만 제가 영상에서 팁을 잘 설명할 테니 보시고 천천히 따라해 보시면서 연습해 보시면 금방 소리 잘 내실 수 있습니다. 먼저 코드 잡는 방법부터 설명하겠습니다. 1번 첫 번째 손가락 1번 프렛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여섯 디이주를 다 누르세요. 그 다음 3번 손가락 3번 프렛 5번 줄 끝으로 새끼손가락 같은 3번 프렛 이번엔 4번 줄. 자, 이 모습이 F 마이너 코드입니다. 다시 한번 천천히 해보겠습니다. 1번 첫 번째 손가락 1번 프렛 6줄을 다 누르세요. 여기서부터 힘들죠? 그 다음 3번 손가락 3번 프렛 5번 줄 끝으로 4번 손가락 같은 3번 프렛 4번 줄. 이 모습이 F 마이너 코드입니다. 자, 그럼 코드 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먼저 6번 줄 1도 F. 그다음 여기 3번 줄. 이 줄이 반드시 소리가 나야 마이너 코드가 완성됩니다. 자, F 마이너 둘 셋. 마이너 코드답게 슬픈 느낌의 소리가 나죠. 자, 이런 F 마이너와 같은 바레 코드. 바레 코드는 소리를 잘 내기 위해서 우선 엄지가 넥 뒤 중앙에 위치를 해야 합니다. 항상 지금까지 우리가 잡아왔던 코드들은 자, 엄지가 넥 위로 올라왔었죠. 그래서 뮤트를 했었는데 바레 코드는 엄지가 넥 뒤 중앙에 위치를 해야 합니다. 그리고 1번 손가락은 이렇게 자, 집게 모양을 만든 후 엄지는 넥 뒤 중앙 그리고 1번 손가락을 6줄 위에 올려주시면 손목이 이렇게 구부러지죠. 이게 첫 번째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. 손목을 구부리면서 엄지는 넥뒤 중앙. 자, 그 다음 나머지 손가락을 올렸을 때 1번 손가락은 자, 보세요. 손가락 옆면으로 누르고 있습니다. 손가락 정면 이렇게. 자, 이게 아니고 됐으면 기타 헤드 쪽으로 손가락을 밀어보세요. 자, 이렇게 비틀어진다는 느낌으로 살짝 밀면 줄 자국이 옆에 나 있습니다. 손가락 옆면으로 줄 누르고 자 이렇게 바레 코드는 항상 이게 기본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. 엄지는 넥 뒤 중앙 손목을 구부리고 바레를 하고 있는 1번 손가락은 옆면으로 자 이렇게 그 다음 나머지 손가락은 기존에 잡아왔던 것과 같이 손끝으로 손가락 마디를 구부리면서 자 손가락 옆면 그리고 마지막 팁 바레를 하고 있는 1번 손가락은 여기와 여기 위쪽 이 부분과 이 부분 이 두 구간에만 힘을 주면 됩니다. 자 이렇게 손가락 전체로 줄을 다 눌러도 좋지만 조금 더 유령은 나머지 줄은 이 두 손가락이 누르고 있죠. 그렇기 때문에 6번 줄과 3, 2, 1번 줄만 눌러준다는 기분으로 자, 비틀면서 이렇게 양쪽 끝에만 힘을 주면 손가락이 살짝 커브, 구부러지게 됩니다. 이렇게 갈고리 모양으로 만든 후 이 두 구간에만 힘을 준다라는 기분으로 줄을 꽉 눌러보세요. 자, 정리합니다. 먼저 엄지는 넥 뒤 중앙 그리고 손목을 구부려서 1번 손가락을 프렛 위에 올리면 자, 이런 자세가 되죠. 이때
손가락을 살짝 더 기타 헤드 쪽으로 밀어주세요. 손가락이 비틀어지면서 옆면으로 누르게 됩니다. 그리고 요두 구간에만 힘을 준다라는 기분으로 꼭 이렇게 갈고리 모양을 만든 후, 자, 나머지 손가락 올려주면 F 마이너 바레코드 소리 낼수 있습니다. 바레코드는 소리 내기가 굉장히 힘든 코드입니다.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팁은 팁일 뿐, 본인이 열심히 연습을 하셔서 이 감을 찾아야 합니다. 자, 한 번만 찾으면 다른 바레코드를 잡을 때그 요령은 같기 때문에, 그 감은 같기 때문에 다 소리 잘낼수 있습니다. 이 과정이 힘들어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,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꼭이 바레코드, 제가 알려드린 팁을 바탕으로 연습해 보세요. 더 자세한 바레코드 설명은 F 코드, 자, F 코드 영상에 담았습니다. 그걸 참고해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한 설명 들으실 수 있습니다. 바레코드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연습하셔서 즐거운 기타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